우선 레이저 장치의 광학계를 달리하는 이유는 기존의 레이저 장치와는 달리 광학계에 카메라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 레이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고 레이저가 조사된 후 나타나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밀한 레이저 조사가 요구될 시에는 레이저 광학계를 바꿔서 레이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소스를 다른 광학계에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레이저 광학계를 달리하여 레이저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됐어. 안녕하세요. 아들람랩의 백승은입니다.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돌려주고 버튼 켰습니다. 이제 본체 전원 켜주고 이제 카메라 버튼 켜줍니다. 화면이 켜졌는데 레이저 장비 사용할 때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켜줘야 됩니다. 일단 샘라이트, IPC 프로그램, 내 뷰어까지 켜주면 됩니다. 일단 보통은 IPC 화면을 켜가지고 커넥트를 해줍니다. 그 후에 모드를 눌러서 이제 Extended PLL, Jump PLL, Adjustable Pulse Duration을 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Apply for Current Session을 켜줍니다. 그 후에 이제 Adjustable Pulse Duration을 조절할 수 있는데 한 20으로 놔두겠습니다. 그 후에 Repetition Rat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10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웃 파워를 설정할 수 있는데 최대로 해놓겠습니다. 100%로 수치입니다. 그 후에 샘라이트로 들어가서 일단 도형을 뭐 아무거나 설정이 되는데 점도 있고 선도 있는데 일단 사각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사각형을 클릭해준 뒤에 마크를 누르면 이제 스캐닝 스피드랑 드릴 듀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스캐닝 스피드를 대충 한 2000 정도 줘보겠습니다. 라이 드릴 눌러서 어넵을 켜주시면 이제 듀레이션이 적혀있지만 힐립스터 타임으로서 이제 한5 정도 줘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이제 디멘션으로 들어가서 딤을 누르면은 사각형의 X축 설정할 수 있는데 딤을 대충 10 정도 주면은 X축이 좀 작아지고 Y축도 10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을 주면은 민에다 5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동하는데 여기서 정중앙에서 5만큼 이동합니다. 그 후에 Y축도 5만큼 주면은 정중앙에서 5만큼 옵니다. 그리고 이걸 중앙으로 가고 싶다면 이제 우클릭을 누른 뒤에 센터 보스 누르게 됩니다. 보스를 누르면 됩니다. 그 마크 아그 해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네이블 누르게 되면 이제 사각형 안에 해치를 그릴 수 있는 건데 뭐 디스턴스는 이 선분을 보면은 Y축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충 1 정도 주겠습니다. 스타일은 이제 레이저가 이동하는 방향인데 한 이상 이 형태로 하고 앵글을 한 180도를 주게 된다면 이 상태 해치 안에 일단 그림이 그려지고 레이저가 근력 방향을 이거 180도이기 때문에 반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치 2를 누르게 되면은 해치 2 어네이블 누르게 되면은 이제 또 조절할 수 있는데 그냥 어플라이 누르게 된다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똑같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게 끄고 싶다면 이제 어네이블 누른 상태에서 어플라이 누르면 됩니다. 이제 이걸 만약에 레이저를 쏠때 카메라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베이저를 켜준 다음에 클릭 후 이제 오픈 누르면 이제 누른 뒤에 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샘라이트로 IP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이드 레이저로 온을 시켜줍니다. 화면이 뭐 크지 않습니까? 이제 샘라이트 눌러가서 이거를 이 아직 점에 있는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기가 확인하고 싶다면 F2를 눌러서 세 개를 익스터널 트리거랑 어네이블 리핀 마이크를 켜주면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다 뜨는데 F2를 누르게 된다면 이 상태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꺼주고 꺼준 뒤에 일단 축소를 시켜가지고 좀 스팟 사이즈도 볼 수 있고 레이저 형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F2번 눌러서 이제 레이저를 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리핑 마이크랑 다시 익스터널 트리거랑 언네블 눌러줍니다. 이제 스타트 마크를 누르면 되지만 먼저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 레이저 먼저 오프 시켜준 다음에 레이저를 온을 시켜줍니다. 다시 플러스 넘어가서 이제 스타트 마크를 누르면 이제 레이저를 쏴지게 되는데 이제 레이저 쏠 때는 보안경을 꼭 착용하고 이제 레이저를 쏩니다. 이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쏴졌는데 우측 방향으로 가는 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장비를 종료할 때는 스탑 눌러주고 샘라이트는 그냥 꺼주셔도 됩니다. 그 후에 레이저 오프, 가이드 레이저 레이저를 다 오프 시켜준 뒤에 디스커넥트 눌러줍니다. 상태를 종료하고 이것 또한 여기 보면은 클로즈가 뜰 건데 이제 클로즈 눌러주면 됩니다. 상태로 꺼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